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00학년도 수능 자연계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오른쪽 삼각기 중에서 두 정사가 켜 A, 그리고 A, B, F, E와 그리고 C, D, EF죠. 이거의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얘도 1이래요. 그러니까 다 1이죠.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분 BD 길이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자. 세타에 관한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BD라는 것은 실제로 AB와 AD의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우리 AD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AD 길이는 뭐예요? 각 세타의 1, 1에,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D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AD 길이부터 구하면 우리 코사인 법칙이죠. AD 길이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의 코사인 세타. 따라서 AD 길이는 여기서 루트가 되니까 루트의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됐죠? 그럼 우리 뭐예요? 여기 길이 1이고요. BD의 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또 피타고라스의 빗변이 되겠네요. 따라서 BD의 길이는 루트의 예 제곱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얼마? 그렇죠. 1을 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답은 루트의 3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